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신 6월 모의평가 공통문항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을 항상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라고 하는 전문항에 대한 분석으로 대신했어요. 난이도나 또는 문제의 결이 어땠다라는 결론은 결국 한 문항 문항을 정확히 분석 이렇게 본 결과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런 난이도구나. 아,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정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항, 전문항에 무엇을 출제했는지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6평에 대한 총평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년 전문항 분석으로 총평을 대신합니다. 자, 1번에서 22번까지 공통 문항에 대한 수능의 씨앗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에도, 2번에도, 3번에서 4번에도 약간 계산이 많은 듯 했던 12번에도 또는 15번에 나온 수투 문제에도 그리고 기타 등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항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전문항 해설을 일단 안 들으신 분들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전문항 해설 꼭 듣기를 바라며 또는 전문항 해설을 들으신 분들도 빠르게 1번에서 22번까지의 출제 포인트를 분석하는 이 총평을 듣고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은 거듭제곱근, 지수법칙. 2번은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법. 3번은 시그마 정의. 아래끝 윗끝 잘 보고 시그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해. 극한의 정의. 첫 번째 페이지 무난하게 잘 푸셨을 거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만약에 실수를 하셨다면 그런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수강생들도 또는 그런 수험생들도. 첫 번째 페이지에서 실수를 하는 이유는 그 문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거죠. 선생님이 가장 최악의 케이스로 봤던 건첫 페이지 4개를 다 틀린 친구 있었어요. 채점하면서 거짓말인 줄 알았대, 정답이. 그 정도로 잘하는 친구가.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 다 합치면 몇 점이죠? 9점이에요. 아니, 뭐지? 10점이네. 그렇죠. 10점이에요. 그 우리가 4점짜리 킬러 문항 하나 풀려고 얼마나 노력해. 근데 그 노력이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방심이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 딱한 문제 1번 풀 때는 이 문제가 나에게 전부야라는 생각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자, 다행히 답 나왔고 2번 풀 때는 나한테는 2번밖에 없는 듯한 자세로 푸셔야 되고. 혹시라도 첫 번째 페이지에서 실수를 하신 분들은 이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면 실수가 없어질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 5, 6, 7번 페이지에 5번은 곱미분, 6번은 좌표 평면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호도법 일반각,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 삼각함수를 위한 준비 과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것. 도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 평면에 좌표로 접근해서 3, 4분면에 존재하는 세타야. 라는 걸 정확히 인지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 항상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부호 정확히 따졌어. 라는 게 출제 의도일 거야. 자, 7번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이라는 말에서 그래프 그려. 단,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K를 오른쪽으로 좀 넘겨서 함수를 재조합해서 3차 함수 미정계수 하나 없이 만들어주고 나면 실근의 개수가 2개다라는 건 교점의 개수가 2개여라. 그래프 그려라 라는 뜻이고, 그때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K라는 값은 하나는 극대값이고 하나는 극소값이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점 대칭 점의 Y값의 두 배야 라고 하는 3차 함수의 대칭성으로 연산을 해주는 문제였어요. 8번은 등비수열 문제가 유난히 조건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관계가 아주 깊게 출제된다 그랬어. 등비수열에서는 뭘막 출제할 게 별로 없어요. 등차보다 훨씬 출제 포인트가 적어.
그래서 a6을 줬으니까 a6으로 표현하자. 그럼 a8은 a6의 r제곱이 될 거고 h7은 a6의 r이 될 테니까 꼭 첫 항을 받아야 속이 시원해. 여섯 번째 항을 줬으니까 여섯 번째 항과 그게 하나의 결정된 점을 준 거기 때문에 r이라는 공비만 뒤에 있는 조건식에서 찾아내.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는 것도 a9를 a6 곱하기 r 세제곱으로 계산하는 것.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이 사소한 차이가 꼭 첫 항만이 초기 값은 아니잖아. 우리가 귀납적 정의에서도 다섯 번째 항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초기 값이니까요. 그래서 수열에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중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조건에 적용시키고 원하는 것을 구해라. 사소한 차이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에 10초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보다 조금 더 볼륨이 큰 문제는 20초, 30초를 줄일 수 있게끔 할 거고 그렇게 시간들이 모이면 결국 킬러 한 문항을 풀 수 있는 중킬러 이상이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2분, 3분, 4분 차이가 날 수 있고 그걸 다 모으면 100점을 받냐 못 받냐의 기로에서 100점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가장 좋은 풀이로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 아무리 비킬러더라도. 자, 9번. 주어진 fx 함수가 분리된 함수고 x는 0에서 불연속이라는 게 완전하게 주어졌어.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인 함수에 더하기 1을 했으면 여전히 불연속이야. 근데 그 불연속 함수를 제곱해서 연속이 됐다는 건 연속으로 만들어준 도구가 바로 제곱이라는 거지. 그럼 그 안에 있는 fx 플러스 a는 불연속 지점에서의 좌극한과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였다.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함수가 저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저 새로운 함수 자체의 좌극한과 함수값을 비교해도 상관없지만 그 안의 의미가 우리 천우신조의 9번 자리인지 8번 자리인지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값을 씌워놓고 이 안에 있는 문제는 이 안에 있는 함수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근데 절대값을 씌워서 연속이 됐다는 건 절대값이 연속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 안에 있는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 그 개념, 그 합차함수에 대한 연속성에 해당하는 그 개념, 그 개념이 명확하면 아, 절대값 때문이구나. 아, 제곱 때문이구나. 그럼 그 안에 있는 값은 부호가 반대였어야 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중킬러 이상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그 방금 설명한 포인트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10번 문제는 쌍코법칙 문제인데 외접원의 넓이를 줬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 R이 3이야 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삼각형의 두 각에 대한 사인 B는 대변의 B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대변의 비가 2대 3이야. 2K, 3K로 잡았는데 나머지 하나의 변이 3K다라는 조건을 나에서 줘버리죠. 그래서 2등변 삼각형이 출현해. 10번에서는 2등변 삼각형이 출현했을 때 우리가 늘 하는 행위 뭘 해? 수직 2등분선을 작도해. 왜?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이등변 삼각형의 한 각에 대한 밑각에 대한 코사인과 사인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사인 법칙 준비하고 있었잖아. 사인 법칙 준비해서 사인 법칙으로 k값까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정삼각형은 사코 법칙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삼각형에 이용이 되는 도구라는 것.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에 대한 사인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의 2번 포인트, 외접원의 반지름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넓이 공식 들어가는 코사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 그래서 딱 하나의 사인 법칙으로 끝나기 때문에 10번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출제 포인트에 중등기하의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수직 이등분선, 요거 잘 작도해서 바로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10번까지 보시면 지금 1번에서 10번까지 정말 틀린 문제가 모를 만한 문제가 낯선 문제가 단 하나도 없어. 할만하잖아, 그죠?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 무언가를 틀렸다면 그렇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자신감으로 바꾸세요. 아, 여기서 내가 한두 개를 틀려서 점수를 깎아 먹었어. 아유, 맞을 수 있는 거였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자. 여기까지는 태도의 문제야.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 그 태도를 바꾸면
이 성적은 쉽게 잡을 수 있어. 본인들의 성적에서 10번 안쪽에서 날아간 성적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다. 그 자신감으로 이용을 하세요. 분명히 태도의 문제일 거다. 자, 1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1번. 정말 흔히 나오던 요 9번, 10번, 11번 자리에 한 번쯤 나오는 접선 문제. 3차 함수가 있을 때 a,fa에서의 접선이 접하고 만나는 접하는 자리가 저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f방은 0이다라는 마지막 미정 계수를 구하게 하는 조건까지 사용해서 fx 결정하는 즉 접선이 좋아졌을 때 곡선과 접선의 관계 접하고 만난다라는 관계가 두 함수의 차가 접점에서의 인수 2 그리고 만나는 점에서의 인수 1 해서 식이 싹 완성이 돼 버리잖아. 그래서 곡선과 접선의 관계를 이용한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됐죠? 이것도 사실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다. 너무 틀리기 어려운 문제야. 너무너무 흔한 문제야. 그래서 11번까지는 정말 태도의 문제다. 자, 12번은 계산이 좀 힘들었을 거야. 이 12번 문제를 선생님이 해설하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어. 첫 번째는 문제에서 준 점을 순서대로 쫓아가면서 하나하나 찾아주면 돼. 그럼 그냥 답이 나와.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두 함수의 관계야. 2분의 1,0, 0,2분의 1. 2의 x제곱과 1-2의 -x제곱 함수는 0,2분의 1에 대한 점대칭 함수야. 0,2분의 1에 대한 점대칭 함수. 0,2분의 1에 대해서 좌우, 왼쪽에 있는 이 CD를 그대로 대칭이동을 시키면 양수에서 L이라는 길이, 그리고 우리에게 준 EL이라는 길이를 잡을 수 있어. 그렇게 점대칭 이동 관계를 이용하고, 그리고 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이용하면 딱 하나의 변수, 하나의 미지수 t로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어. 그게 출제 의도인 것 같아. 그렇게 풀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이 이야기가 모든 친구들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풀이는 언제 보여줄 거냐면 수능 전 선생님이 통모의 기출을 해설하는 그때 보여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설을 해놨냐면 전문항 해설에는 그냥 점 찍어서 따라갔어. 근데 이 문제를 너무 어려워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객관식 문항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거나 뭐야 라는 어떤 12번이 이러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해요. A점이 예를 들어 P,Q야. 그러면 그대로 B점을 그 다음에 정의해 주잖아. 그럼 P, 그럼 이제 요값 자체가 Q이기 때문에 여기서 2의 x제곱은 뭐야? 그러면 1-q분의 1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2의 x자리 여기를 1-q분의 1이라고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q가 나오게 되는 x좌표가 로그 2의 q가 되고, 그 로그 2의 q가 들어가면, 그러면 1-의 로그 2의, 그러니까 q분의 1. 그래서 1-q분의 1. 지금 y좌표들이 이렇게 다 나온 거야, 이제. 요거 q에서 1-q분의 1을 빼줘. 그 길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해. 그러면 요 길이가 돼. 요거 빼기 이거, no, 이거. 이렇게 y 값들의 차이. 여기서 q 값이 2분의 3인지 3분의 2인지 뭐 2분의 3인지 뭐 나와요. 이런 끝이에요. 조건이 딱 하나야. 실마리가 AB가 ECD다.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로 싹 표현해야지. Y 값들을 Y축과 평행한 길이를 하나의 미지수로 쫙 표현해야지. 다 Q로 표현하면 되잖아. 이렇게 쫓아가는 거지. 거기서 딱한번 얘가 Q면 2의 X제곱이 이거니까 2의 X제곱이라는 값은 P가 들어갔을 때 이식을 갖다 쓰면 돼. 여기만 딱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지 않았을까?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Q 알았으니까 길이다 구하고 끝. 이렇게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관계성을 몰라도, 로그 함수의 고유성을 몰라도, 선생님하고 계속 수업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점대칭 이동 특성을 봤을 거고, 거기에 로그 함수의 고유성을 봐서 역수로 잡고 점대칭 이동을 시켜서 오른쪽 점으로 옮기면 그냥 그 역수로 잡은 T 하나로 쫙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텐데,
계산량은 어차피 비슷해. 어떻게 미지수를 잡느냐의 차이야. 근데 그걸 못 봤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쌩으로 따라가면 되잖아. 그죠? 두 가지 모두 알아야 될것 같아요. 해설 강의에서는 그냥 PQ 따라가는 걸로 보여줬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수능 전 기출 통모의 해설에서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거고, 올해 6, 9평 최종 전문항 분석 통모의로 해설해 줄 때, 그때 점대칭 이동 특성과 그리고 로그함수의 고유성 접목된 풀이 보여줄게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우리 수강생들을 한번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이말 듣고 이 방법대로 한번 풀어봐야지 라는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2번이 겁이 났을까요? 계산이 좀 길어지니까 이 뭐지?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할 만하지 않았을까? 그죠? 이건 조금 어렵다 인정. 조금 풀기가 귀찮았을 거야. 하다가 이 이산이 맞아?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문제였을 수 있어. 인정. 12번은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평가원을 믿어야죠. 그대로 쫓아가면 답이 나올 거야라는 신뢰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돼. 오케이. 자, 그다음 13번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했던, 귀에 딱지가 앉았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이 넓이와 정적분은 넓이가 정적분에서 어떤 포인트로 활용이 되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넓이와 정적분의 그 활용의 관계성에 들어가는 본질은 부호거든. 그러니까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것에서 밑에 있는 것을 빼면 더 위에 있는 함수를 뺀그 영역은 플러스로 나오겠지만 반전된 영역은 자동으로 넓이에 마이너스 붙은 값이 정적분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0에서 2까지 플러스 부호, B-A니까 B 영역의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한 방에 빼서 정적분하면 그 값이 3분의 2야. 끊어서 가지 말고 교점 찾아서 A 넓이 따로, B 넓이 따로 찾아서 빼서 3분의 2인지 3분의 2가 되게 하는 M 값 찾아. 그게 아니라 한 방에 넓이에 부호를 살려서 붙여주면 그게 정적분이다. 두 함수가 이루는 정적분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뺄때 플러스가 만들어진다.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죠. 그래서 넓이 문제는 특히 빅킬러에서는 막 풀어도 되지만 준킬러 이상의 자리에 출제가 될 때는 관계성을 잘 봐라. 함수가 누가 위에 있는지 반드시 뭔가 각각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닌 뭔가가 있다라고 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 그래서 13번은 어렵지 않아. 12번 잠시 뒤로 빼서 킵하는데 1번에서 13번까지 12번 제외하고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 어려워.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 어려워. 이중 부정이니까 긍정이에요. 아, 그럼 선생님, 저는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어렵다고 쉽다라고 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팩트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이 분석 잘 들으시고 끝까지 아, 이게 내가 여기를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랬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가 할수 있는 거였구나.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 있을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상처에서 끝나지 마시고 자신감과 공부를 위한 의지로 연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14번은 로그가 출현했고 로그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수가 일단 0보다 커야 돼. 근데 각각이 0보다 커라는 조건이 두개 있는 거야. 그두 조건을 베이스로 빼기로 연결돼 있는데 로그 값 자체가 양수라고 하니까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유리수가 되기 위한 조건,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이 로그는 지수와 다르게 부호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수냐 음수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게 딱지가 않게 얘기한 것 같아. 로그는 저렇게 연산 법칙이 중요하니까 빼기나 더하기로 연결된 식으로 주어지기가 쉬워. 그걸 하나로 뭉쳐 일단 수니까 양수 수잖아. 그래서 밑이 사인 로그로 뭉치고. 진수의 조건 두 개를 기본으로 하고, 뭉쳐서 진수가 1보다 크다! 에서 나오는 마지막 조건, 이세 조건의 교집합이 n을 12개로 결정해줘야 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진수가 1보다 크다라는 식이 되게 예쁘게 나와. 아주 예쁘게. 0보다 크고, k 플러스 3? K 플러스 10보다 작다. 뭐, 요런 식이 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 K가 3이면 딱 N이 1부터 12까지니까 K가 3이면 좋겠어. 거기가 K가 3보다 작아지면 마지막 조건에 N이 12개가 못 들어가니까 교집합을 찾으면 당연히 12개가 안 나올 거라 K가 3 이상이야 라는 조건으로 갈 거고. 그때 그 K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를 관찰하게 되겠지. 자연수니까.
K가 3일 때는 앞에 두 조건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고, 아, 되네? 그러면 K가 3. 그러면 K가 4 이상일 때는 다 해봐도 상관없어. 금방 나와. 근데 그 숫자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K에 의해서 만들어진 N의 범위, K분의 75, 그 값이 12보다 크거나 13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K는 딱 하나, 6밖에 더 안 나와. 본질은 뭐냐면, 로그의 진수는 다 0보다 커야 돼. 로그 값이 양수가 되려면 진수가 1보다 커야 돼. 그 세 개의 교집합에 N이 12개 나와야 돼. 그게 다야. 그거예요. 근데 K가 3 이상일 때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리고 K값을 넣어서 N의 범위를 교집합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해주면 부등식 3개의 교집합이 N 12개 되는 것, 거기만 오직 집중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죠. 오케이. 14번. 태도의 문제냐 실력의 문제냐라고 한다면 이건 로그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겁이 났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겁이 나? 그러면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확신을 다 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덜 믿어서. 그리고 식이 세 개나 나왔어. 근데 우리가 원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풀 때도 사실 로그 부등식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로그 부등식이지. 로그 값이 0보다 커 이랬으니까. 로그 부등식을 풀 때 진수 범위를 체크하고 부등식이 나한테 준 결론 체크해서 이 결론과 앞에 있는 두 개와 모순이 나지 않는 교집합을 찾아내잖아. 교집합을 찾아내야 돼. 진수 조건에 부등식이 준 결론. 교집합을 찾아내야 돼. 이게 포인트였단 말이지.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뭔가 K가 하나 더 껴있어서 당황할 수 있었을까? 조금 뭐 어려웠다라고 세모 정도로 인정. 그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에서 13번까지 태도의 문제나 12번과 14번은 조금 까다로움이 있을 수 있었겠다. 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다 듣던 얘기잖아. 그치? 오케이. 겁이 났을 거예요. 14번이니까. 자, 15번. 이번 공통 문항에서 베스트 문항이라고 생각해요. 15번. 공통의 베스트 문항. 1스텝, 2스텝, 3스텝으로 이어지는데 1스텝이 이 문제는 fx랑 ex-k가 붙을 거야.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게 붙을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의 케이스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붙을 수 있어? 그러면 증가해야 되니까 1번 케이스면 이렇게 붙을 거야. 기울기가 2야. k, fk를 지나가고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야 라는 걸 gx에서 얻을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근데 얘는 여기서 붙을 수도 있지만 여기가 2일 수도 있지만 k일 수도 있지만 2는 뒤에서 나오는 조건이죠. 여기가 k일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편에 계속 증가하는 함수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2라서 여기가 k일 수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 양쪽에서 k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점대칭점의 좌우대칭으로 두 자리가 존재해 라는 거야. 아, 물론 이 점대칭점인 자리가 딱 접선의 기울기가 2면 거기가 잡히겠지. 거기가 가장 접선의 기울기가 작은 지점이니까 그거보다 더 큰 접선의 기울기들로 만들어진 게 fx니까 얘를 딱 잡고 나 조건은 갑자기 너무 무거운 함수가 주어졌지만 겁먹으면 안 돼. 별거 아니야. 얘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하니까 절대 부등식이고 아래급 상수 위급 변수 x니까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봐왔던 함수고 이 자체를 px로 놓고 미분의 p' x가 이 안에 있는 함수고 p빵은 빵이다라고 찍고 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0 왼쪽에서는 감소해야 되고 0 찍고 증가하거나 미분계수 제로 어쨌든 밑에서 올라오면 안 되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게 했고 도함수의 부호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상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gx가 곱해졌을 때 오른쪽 끝 1에서 gx가 또는 왼쪽 끝 0에서 gx가 지나가야 돼 라는 조건을 보게 돼. 근데 이제 두 번째 하나의 함수가 더 나와. 이번엔 qx라고 한다면 q'x도 그 2차 함수랑 이번에는 빼서 만들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함수가 0으로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나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3, 0를 찍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밑에서 올라오면 안 된다. 여기가 최소값이어야 되니까.
그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GX가 딱 어디서 찍고 지나가야 되냐면 1에서 찍고 지나가야 돼. 라는 걸 결론으로 내리는 거야. 이게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를 상수화 위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러는데 이게 위아래 부호를 따져서 감소함수가 3,0를 찍고 다시 올라가야 돼. 감소하고 찍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면서 얘들이 별로 세게 사용되지 않아. 여기서 곱해지는 이 GX가 어디서 찍고 지나가야 되느냐를 판단하는데 둘의 교집합에서 딱 1,0를 찍고 지나가야 돼. 라는 판단까지 나 조건이 사용되고 끝나. 아, G의 1은 0이야. 라는 걸 알게 돼. 그런데 이건 G1은 0이다 해서 뒤에 K가 빼기로 있으니까 X자리에 뭘 넣어야 돼? 그러면 2분의 K가 들어가야 돼 라는 거고 그래서 K값이 2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 이 문제는 꼭 선생님 해설 강의를 봐야 돼요. 이 중간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 중간에 대한 판단을 이용해서 여기 근데 요거를 여기서 뭔가 더 이상의 헛짓을 하면 안 돼. 얘 그냥 PX고 P'X는 이 식이고 저 X에 대한 저 식이고 P'은 빵이야. 라고 하는 초기값 딱 이것만 가지고 P'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2차 함수에 절대값 이용하면 이 2차 함수에 GX를 곱해야 되는데 이 PX가 0,0을 찍고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그려지면 안 되니까 감소하고 증 이거 미분계수 제로니까 여기서 증가하게 해야 돼. 그래서 GX는 여기서 찍고 지나가야 돼. 감소해야 되니까 풀마가 곱해져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 도함수가. 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미분계수 제로로 가면서 여긴 양이니까 그대로 증가해서. 그러니까 GX는 0에서 찍고 지나가거나 1에서 찍고 지나가. 요 사이를 절편으로 가질 수 있어. 이와 유사한 판단을 여기서 한 번 더 해주면 여기는 1에서부터 1 오른쪽에서 아마 가질 수 있어. 뭐를? 정확히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1에서부터 지나가는 점이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오른쪽은 어차피 0이라서 상관이 없어짐으로써. 그래서 둘의 교집합은 1이구나. G1은 0이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나 조건은 거기까지 끝이야. 여기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여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 그죠?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공부했을 거야.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니까 함수를 그려봐. 함수를 그리려면 도함수가 필요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 왜냐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여기 최소가 찍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뒤로 감소 증가해야 돼. 라는 거죠. 이 문제 진짜 비슷한 문제 우리 천우신조에서 했어요. 정말 정말 유사하게 판단하는 문제.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게 이 문제가 선생님 베스트 문항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너무 중요한 건 G의 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묻는다는 거야. 근데 K가 지금 2가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G3의 최소인데 지금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3스텝에서 선생님이 도함수를 그려놓고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걸 꼭 봐야 돼. 이거 꼭 봐야 돼. 이건 수능에 또 나올 거야. 너무 중요한 문제야. 이거는 그 어떤 총평보다 이게 중요해. 이 문제 해설이 중요해. 이거를 해설하는 걸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그걸 다 자세히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 이게 다 2가 될 수 있는 자리들이야. 어디서 2가 될 거야 그러면 너야 너. 두 번째 케이스에서 2가 우리 문제가 원하는 G의 3이 최소가 되게 하는 2가 되는 자리야 라는 걸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이 함수들의 도함수가 다 똑같고 X축에 걸려있냐 접하고 있냐 떠있냐 인 거고 이때 함수값의 차이를 최소로 올라가게 하는 건 도함수의 정적분이 최소가 되게 해야 되고 도함수의 정적분이 최소가 되려면 도함수가 X축에 가장 가까이 놓여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접하는 자리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2가 되는 왜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2니까 2가 되는 자리를 왼쪽으로 잡았을 때 함수가 접했다가 올라간단 말이지. 그래서 도함수가 가장 정적분 값이 작은 값으로 나오는 그래야 F가 가장 작은 값으로 올라가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케이스의 이 자리라는 거지. 근데 이걸 그냥 개형으로 봐도 이게 미분계수가 작아. 요 근방에서 가장 작아. 그럼 미분계수가 가장 작은 근처에서 함수값이 제일 조금 끌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도함수의 함수값이 뭔데? 도함수를 도함수, 인도하는 도자잖아. 함수를 끌고 올라가는 거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 찍었다 하더라도 미분계수 제로가 오른쪽에 나타나서 완만한, 가장 완만한 여기는 오른쪽에 미분계수 제로까지 안 나오잖아. 가장 완만한 저 2번 계형의 왼쪽 자리가 2야. 이걸 알아주는 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해. 이 문제 선생님 지금 설명하다 갑자기 막 화를 내듯이 막 텐션이 올라가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원 스텝. 자, 어딜까? 케이스 보는 것. 투 스텝.
절대부등식이니까 그래프 그려야 되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미분해라고 말하고 있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봐야 되니까 당연히 미분하고 싶어. 미분, 적분, 양방향에서 미분해, 도함수의 부호 봐라는 거고 뒤에 붙어있는 그 이상한 절대값 2차 그것이 아주 독특하니까 거기서 GX가 어떻게 지나가야, 얘는 그냥 쭉 증가하는 함수니까 어떻게 지나가야지만 부호 변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까라는 관점에서 두 개를 통합하면 G1은 0이야. 딱 1을 찍고 지나가야 돼 라는 너무 심플한 결론이 나와버려. 근데 마지막 3스텝이 이게 예술인 거야. G3에서 최소가 나오려면 함수값이 가장 조금 올라가야 돼. 그건 도함수의 정적분이 가장 작아야 돼. 다 똑같은 모양의 F'을 가장 도함수의 정적분이 작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2번 계형의 X축에 함수가 접해있는 그 왼쪽이 2일 때. 그래서 2차 함수 모양하면 꼭지점까지 Y값 2 올라가려면 최고차의 개수가 3이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라는 간격이야. 그래서 꼭지점이 나와버리고 F'이 결정이 돼버려. 그래서 F식이 결정이 돼버려. 정말 정말 쉬워요. 아유, 쉽다는 말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케이스를 답이다라고 찾아내면서 이렇게 F'이 있고 Y는 2가 있을 때 F'X가 2가 되게 하는, 선생님 자꾸 이 자리를 못 떠나고 계속 설명을 추가하죠. 진짜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가 2야 라는 뜻이고 여기가 2일 때 Y값이 2만큼 변하기 위해 F'이 3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그러면 꼭지점에서 얼마만큼 X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2. 그래야지만 들어가면 2라는 값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F'X 결정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3의 X-의 2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끝. 그래서 적분해서 F2는 2다라는 적분 상수 C만 찾아내면 FX가 결정되는 이 3스텝이 늘 6평에 나온다라고 강조했던, 6평에 진짜 잘 나와. 도함수가 작은 값이어야 함수값이 조금 변하는 거야. 함수값이 결정하는 건 미분계수야. 이것도 정말 많이 말했잖아요. 그치? 지금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못 풀었다면, 푼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 풀었다면 말이야. 그랬다면 아,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반복적으로 진짜 내 것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면 풀 수 있게 되겠구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돼. 오케이? 네. 자, 16, 17, 너무 당연한 18까지. 자, 19번은 운동과 미분, 운동과 적분. 속도 함수를 주면서 위치의 변화량을 생각해야 돼.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근데 앞에서 주어진 2차 함수가 2에서 이미 부호가 한번 바뀌어. 그리고 3,-4에서 직선이 끌고 올라가잖아. K가 양수니까. 그래서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 싹 정적분을 그냥 하면 그때 나오는 게 위치의 변화량인데 그 위치의 변화량이 출발해서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건데 출발점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 이퀄 그대로 위치값이 되는 거지. 그 위치값이 1이 되기 위한 2차 함수가 만들어내는 정적분 찾고 그리고 1차 함수가 만들어내는 삼각형 찾고 그것들을 연산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K값 찾고 그럼 금방 나오죠. 오케이. 자, 20번. 이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이걸 어떻게 접근했어야지 올바른 접근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아. 근데 봐. 지켜야 돼. 뭐 어떤 한편으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가 더 했어야 돼. 더 강하게, 더 자기 자신을 믿고 내가 갖고 있는 개념과 이 접근, 나한테 만들어져 있는 접근으로 문제를 끌고 왔어야 돼. 그러면 Y는 A sin X 플러스 B잖아. 그럼 이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맨날, 언제나 뭘 강조했지? B를 강조했어. B를. 야, B부터 그려. 그리고 거기에 점대칭 점이 걸려서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야. 이게 점대칭 점이 걸려서 갔다 왔다 하는 거야. B부터 잡아. 근데 우리 문제가 뭐라 그래? 1과 3에서. 근데 AB가 껑충껑충 움직이는 자연수란 말이야. 왜 1과 3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와 최소를 찾아야 되니까 B가 최대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B는 최대가 여기가 4고 여기가 5면 B는 5까지 갈 수 있어. 여기가 5야. 그러면 여기에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A는 이렇게 갔다가 왔을 때 점 찍어. 일단 하나 찍었어. 그러자 밑에서 두 개를 더 추가해야 되잖아.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딱 여기까지만 가야 돼. 그래야 두 개가 추가가 돼. 왜냐하면 자연수 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여기까지 내려가. 그러면 세 개가 추가되잖아. 여기까지가? 아, 그러면 안 돼. 여기까지는 하나밖에 안 돼. 아, B가 5일 때 A가 3이구나. 이게 최대인 순간이야. 이렇게 B를 5, 4, 3, 2, 1까지 움직이면서 그때 나올 수 있는 A들을 관찰하는 거야. 순서쌍이 막 나와. 아주 강력하게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점대칭점이 걸린 Y값이라 그랬어. 그걸 지켜야 돼. 유지해야 돼. 점대칭점이 걸린 Y값. 지켜야 돼. 제발 지켜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지금은 6월이기 때문에 6월부터 다시 시작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지금은 6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개념과 그 기출에 접근해서 배웠던 올바른 본질적 접근이라는 것들이 체화가 아직은 덜 됐거나 체화가 됐어도 꺼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이게 나와서 문제로 붙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끝까지 해. 미친 듯이 하면 돼. 계속 하면 돼. 지겹게 하면 돼. 툭 치면 튀어나오게 하면 돼. 그럼 너무 당연히 누가 출제한 거야? 그냥 평가원이 출제한 거야. 평가원이 출제한 거잖아. 갑자기 어느 사설 업체가 들어와서 출제한 게 아니잖아. 평가원이잖아. 어떻게 약속한 개념, 기존의 기출에서 출제하던 본질적 의미들 그걸 어떻게 싹 한 방에 버리겠어? 지금 선생님 이 분석 포인트를 봐봐. 할 수 있어. 계속 말하지만 할 수 있어요. 자, 21번. 21번은 4차 함수. 4차 함수의 도함수를 봐라. 4차, 3차는 도함수를 봐라. 도함수를 봐. 3차의 도함수를 관찰해봐. 두 번째 개형일 수밖에 없지. 라는 게 15번이라면 4차의 도함수를 관찰해. 4차 개형은 네 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 개형에서 교점에 계속 세 개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비대칭, 대칭에서 극수가 어느 쪽이 더 내려가 있냐를 네가 판단해야 돼. 그게 이 초기값으로 걸러져. 그래서 정말 의외로 쉬운 문제야. 이건 요 정도로 할게요. 도함수에 활용해서 3, 4차를 배웠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자, 22번 문제가 22번이 15번보다 훨씬 쉬웠죠. 이 자리를 이렇게 바꿔놨지. 캐스트에서 6평 전날 3차 함수에 대한 6평 전 현장에서 마지막 주차에 6평 직전에 3, 4차 함수 털기를 했어요. 고난도 문항 털기. 그래서 기출과 제작 문항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현장 컨택트를 한 거죠. 3, 4차 함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때 막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 3차 함수의 도함수를 관찰하면 그 안에서 반드시 실마리가 잡힐 거야 라고 보여준 2022학년도 22번 그것처럼 15번도 실마리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202, 2023, 2024 22번을 털면 그 안에서 나올 거다 라고 이것을 편집해서 정말 조교가 잠을 안 자고 밤에 편집을 하고 그 정말 6평 전날 올라갔잖아요. 이거 해야 돼. 3차 함수의 도함수에서 또는 3차 함수의 본질에서 끌려 나오는 이 문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거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편집을 해서 이제 캐스트로 보내고 기획팀이랑 제목을 막 의논할 때 이게 22번 털기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금 더 함께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22번 맞춰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기존의 22번 털기와 22번 맞춰보자. 근데 이제 댓글이 캐스트 댓글에 보니까 수원, 22번이 수원이죠. 네. 근데 너무 웃겼는데 어쨌든 문항의 번호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6평을 마무리하면서 6평에 그 선생님이 2022번, 2023학년도 22번, 2024학년도 22번 그 세 문제를 편집해서 캐스트로 올려놨는데 그것을 다시 보는 게 9평과 수능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거기서 3차 함수 모르겠어. 그러면 도함수 그려봐. 도함수 3개 펼쳐놓고 보면 보여. 그 지점을 이 15번의 마무리 3스텝에서 했었어야 돼. 도함수 펼쳐놓고 보면 보여. 라는 걸 알겠죠? 네, 다음에는 문항 번호까지 한번 적중을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15번의 이 수열 문제는 쉬웠다. 왜냐하면 A1이라는 초기값을 줬고 A2가 마이너스 A1이고 그런데 조건이 이게 그리고거든 그리고. 그래서 N이 거듭제곱수이면서도 동시에 그 전항이 그러니까 N번째 항이 N이 거듭제곱수이면서 그 항이 양수여야지만
위에 있는 조건을 쫓아가고 그 둘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밑에 있는 관계식을 쫓아간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A가 A4라는 값에서 케이스가 나눠질 거고 그리고 A9에서 케이스가 다시 나눠져서 케이스가 4개가 만들어질 거고 A9에서 A15까지는 그냥 뛰어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A10에서 A15까지는 쭉 더하기를 해서 밑에 있는 관계식을 쫓아가면 되고 그렇게 나온 4개 중에 A의 범위에서 모순이 되는 거 하나는 걸러지지 않겠어요? 4개가 쭉 나오고 나서 이 중 최소한 하나는 걸러야지 의미가 있지 해서 앞에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를 걸러야 돼요. 근데 지금 해설하면서 눈이 부동호를 반대로 보고 왜 안 걸러지지 했는데 아 걸러지네요. 4개 중에 세 번째 하나를 거르고 3개를 곱해서 답이 나오는 그냥 얘는 역추적도 없고 모순을 찾는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조건 그대로 수열을 발생시키면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그냥 수열 발생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수열을 발생시켜. 그러면 출제자가 원하는 무언가가 나오게 돼 있어. 발생시키고 그 안을 관찰해 라는 거. 귀납적 정의는 앞으로도 그게 다야 라는 거. 됐죠? 자 여기까지 공통문항 분석 전문항 분석 총평 마무리할 텐데 선생님 되게 저는 왜 이랬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야. 당연히 조교들 선생님이 다 직접 봐줄 순 없겠지만 QA를 통해서 본인의 시험지를 찍어서 올려주시면 조교들과 함께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12번까지 지금 이 분석을 쭉 듣고 아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아 내가 못 알아본 거였구나. 아, 늘 약속했던 제일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딱 도구로 지켜서 쭉 밀고 나가면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명이 N수생이 인생 처음으로 이 평가원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라고 수강평을 썼더라고요. 아마 라이브로 현장 강의를 들었던 친구 같은데 될 겁니다. 그 수강평 내용을 보면 막 풀어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알고 덤비면 된다라는 거를 깨달았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선생님은 또 이 후반부 6평 이후를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평까지 선생님 따라 오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버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6평 성적으로 나왔든 나오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여러분들 수능날 선물처럼 주어질 거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